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먼저 중국 시청자분께 인사 많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大家好，我们是 GOT7。Yeah，我是 GOT7的 Jackson。 我是 GOT7的 Junior。 哇。 大家好，我是 Cry the Member Ben Ben。 大家好，我是 Yu-Yong。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리더를 맡고 있는 JB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중규 1집 앨범이 발매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1년 안에 이렇게 정규 1집이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진심으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인 하지 하지 마에 대해서도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 하지만은요, 박지현 PD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저희의 정체성과 그리고 저희만의 그룹, 저희만의 퍼포먼스를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러면 너무 궁금하시죠? 혹시 짧게 한마디씩 불러줄 수 있을까요? 네, 시작! 하지마 하지마 네가 그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내 눈을 보면 살짝 웃어주면 달려가서 너를 알아버릴 것만 같아. 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저는 너무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멋있어도 안 되고 그냥 너무 또 귀여워서는 안 돼요. 그냥 이게 남자와 소년의 사이? 네, 그렇게 딱 중간을 찾기가 조금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너무 애매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무대에서 만약에 너무 인상만 쓰지 않거나 인상을 쓰다가도 살짝씩 귀엽게 웃어주던가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했어요. 너무 궁금하신데 혹시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 표정을? 표정을 피셔볼까요? 그런 순위 안에 포함됐었던 것만 해도 저희가 이번 1년에 1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연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 연에는 그 정도의 결과 그러니까 그런 순위 안에 들었던 것만 해도 저희가 큰 목표를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 자체로 네. 만족스럽고 더 이상의 네. 욕심이 없다 네. 욕심이야 당연히 있죠 사랑이기 네. 때문에 더 큰 욕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지금의 저희의 자리에서는 아, 이 정도라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네, 참 겸손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아, 네, 그러면 갓세븐 분들은 앨범 활동 외에도 각자 예능, 드라마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경험을 쌓고 계신데요. 그러면 혹시 가수 분야 외에도 특별히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가수 말고 네. 저는 이제 DJ 라디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라디오? 네, 약간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네, 약간 제 생각 좀 다른 팬분들이랑 좀 많이 나누면 좋겠고 그리고 또 팬분들이랑 좀 많은 소통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디오 DJ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디오 또 어떤 분야가 있으신가요? 뭐... 가수 말고도 이제 뭐 작곡 작사나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드라마나 뭐 예능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음악 계열에 조금 있는 게 제일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연예인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누구를 롤모델을 해서 자기의 꿈을 키웠던 거. 그래서 혹시 갓세븐도 자기만의 롤모델가 있으신가요? 팀 롤모델은 아무래도 저희 2BM 형들. 2BM, 네. 롤모델이고, 그리고 신화 선배님도 저희 롤모델이고, 오래 가는. 네, 오래 가고, 팀끼리 항상 사이 좋고 지내니까 저희 롤모델이고. 그러면 지금 2PM 선배님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갓세븐 멤버들은 현재 숙소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숙소 생활을 하고 계신데 같이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이 없었나요? 이제 초팬분들 많이 와요, 한국에 보러. 네. 근데 이제 어떤 팬이 저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좀 가야 된다고 했는데 한 두 달 전에 말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안 가요. 저희가 계속 보고 싶어서 계속 비행기 표를 계속 밀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고맙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중국 팬분 중에 남자 분이 계신데. 네. 되게 남자답게. 그러니까 막 남자답게 말도 잘 안 하시고 근데 말 없이 챙겨주는. 네. 그게 그래서 좀 감동받은 적이 많았어요. 남자 팬요? 네.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혹시 중국 음식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오, 베이징 가야. 베이징 가야? 네. 베이징 가야? 네. 네. 또 어떤 거 드셨어요? 또 딤섬도 많이 먹어요. 혹시 좀 특별한 뭐 사천 요리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 나는 그 중국 볶음밥. 볶음밥요? 볶음밥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거 먹는데 그 맛도 뭐. 혹시 숙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자기도 시도해서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숙소에서 음식을 하기에는 저희 환경이. 네. 네. 아, 저희가 가스레인지도. 네.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네. 해수면. 네. 음식은 라면이랑 삼겹살밖에. 네. 저희가 지금 버너밖에 없어서 저희가. 네. 지금 조그만한 그 1인용 버너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지금 음식을 해먹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네. 중국 요리 중에서 맛있는 요리가 참 많아서요. 중국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네. 그럼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요, 일단 하자하지마 활동을 이제 완벽하게 잘 끝내놓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시상식 같은 것도 좀 이제 준비를 해서 많은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중국에서 쇼케이스 투어가 있을 테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 팬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네. 그래. 그러면 벌써 연말인데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네, 올해 마무리는 잘해야죠. 네. 깔끔하게. 일단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네,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해가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새해 계획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해에 대해? 잠깐의 휴가나 여유를. 네. 휴가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고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일단 저희 팀 자체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팬들한테도 새해 인사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중국어로. 네. 약속할 때만 나한테 말해. 아니야. 세븐틴. 新年快乐！中国的朋友们，新年快乐！ 그리고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무리 지을게요. 한마디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2014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2014년 저희 갓세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갓세븐도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2014년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도 저희 갓세븐 멋진 모습,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015년에도 저희 가슴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정말 한 해 뜻깊게 보내셨으면 보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연말이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신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가슴! 감사합니다. 시시해. 시시해. 시시해.